예, 안녕하세요. 제주 유나이티드 구자철입니다. 제가 2010년도 시즌까지 활약을 하다가 유럽으로 떠나고 해외 생활을 11년 하고 나서 올해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면 항상 설레요. 아이고, 우승이죠, 우승. 네, K리그 우승이죠. 개인적인 욕심은 사실 이제 많이 내려놨어요, 사실. 네, 뭐 크게 의미도 없고요, 사실. 이번에도 선수들이 전북이랑 해서 2대0으로 이기고 나서 자신감을 많이 가졌어요. 도민들이나 팬들한테도 더 진심을 다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주는 제주만의 문화가 또 있어요. 그리고 제주만의 문화에서도 한라산이 갖는 의미는 또 백록담이 갖는 그런 의미는 저한테도 역시 남달랐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니 뭐 이 정도로 따라올 수 있으면 뭐. 네, 안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도 되게 웃기다 생각해. 여기 앉아가지고. 아 예. 예. 이거 뭐 어떻게? 예. 예. 일단 모든 건 다 결과론적이에요. 결과론적이란 뜻은 보여지는 그대로 예 이때 당시 제가 이런 모습이었고 예, 한라산 눈 오는 날에는 당분간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질 만큼 힘들었고 제 아내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라고 농담을 했는데 뭐 잘 나오지 않았나요? 네. 네. 밥 둘다 싫은데. 빵 꼬들 터진 밥 민초 밥 민초. 1년 동안 친구 없이 살기. 1년 동안 휴대전화. 외로움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바이바이바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골걸이긴 한데 좋은 친구. 여기 원래 있던 선수 같은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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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질문의 본질부터 잘못했어. 후배라고 들어갔어요 지금. 어제부터 우리 동네 막 오라네 이리에 저리에 보면 금갈만갈 걸어댕겨 못하게 어디 따위 독일어를 좀 알 수 있죠? 예. 기본적인 건 아는데요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 못 알아들었죠. 야 이번에 구자철 복귀한다는 MC인데 경기 보러 갈 거? 경기 언젠디? 한 다음 주에나 뛰지 않을 건가? 아 다음 주 개밀람 안 될 거란다. 그때 논비에를 갈 거라고 하니 다멜람 알게 다멜람. 아 논비에 간다고. 아 개무 알았지게. 보들지 마랑 나중이라도 가주게. 아 다멜람 알게. 돈뼈레가 뭐예요? 뭐 보들지 말 그래 이런 거 알죠 이제. 네, 근데 돈뼈레가 뭐죠?
동결회가 뭐지? 논에 간다는 건 아닐 테고 은행에 간다는 것도 아닐 테고 논... 한 다음 주에나 뛰지 않을 건가? 아 다음 주 개미는 안 될 거란다. 그때 논비에 갈 거라고 나니. 아... 예, 아 거기까지는... 예. 안녕하십니까. 구자철입니다. 조들지 말고 그 응원이나 합시다. 네.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저한테 있어서 백록산은 의미가 굉장히 큰 곳인데 이러한 취지에 처음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장에 많이 와주세요. 네. 관중들이 소리쳐줄 때 반응은 그 상대팀 선수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팀 선수들한테는 자신감을 또 대래 가져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비단 선수 대 선수의 그런 경합 상황뿐만이 아니라 심판도 그렇고 상대팀 감독도 그렇고 우리 팬들이 경기장에 얼마만큼 와주시냐가 결국 제주 유나이티드가 얼마만큼 더 성공을 가져가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선수 간의 한 일원으로서 매 경기마다 진심을 다해서 한 퍼포먼스, 한 액션마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꼭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장 많이 와주세요.